근데 애초에 이건 왜 남겨뒀어요? 이건 눈중인 거 있어. 아니 이샵 업체가 있는데 왜 내 날 굳이 난 세팅을 해주는 사람이지? 아 근데 이게 나는 그 좀 불안했어. 이사 업체가 컴퓨터 잘 모르더라고요. 제가 들고 한 모니터 안 깨질 것 같아요? 눈쟁이가 들고 깨지면 제가 공론화라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눈쟁 세팅 쓰지 마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. 아니 저는 애초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해요. 아 6년이잖아 눈 사장 왜 이래 우리끼리. 어? 오래 살았죠 여기. 한 3년 살았네요. 근데 제가 아마 최장 고객일 거예요. 그래서 서비스 최장 고객. 아 좋죠 좋죠. 근데 사실 저 원래 지금 다 받아요. 아 그래요? 지금 다 받아요.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. 아 눈이 멀었다뇨. 아니 차별하면 안 되지. 아 그죠 그죠. 어 그럼 왜 난 안 해줘. 막 그럴 수 있으니까. 너도 6년 쓰던가 이렇게. 그러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. 아 그치 그치. 네, 저 눈쟁이님 들으려고 분양했거든요. 에반도 적적하실까 봐. 근데 또 키우는 건 귀찮아하시잖아요. 보증서도 있어요. 오! 반려동물 등록증. 제가 1년 정도 키운 거거든요. 아 그렇구나. 있어. 원래 요만한. 이거 물 안 줘? 물 가끔 줘야 돼. 온수로 줘야 돼. 아 그래요? 냉수를 잘 못 먹어. 아, 남자니까 그러면 이제 애 낳으려면 암컷을 분양해서 돌찍기. 됐든 시작해보죠. 옹겐 뭐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본체랑? 그죠. 사실 선은 다 빼놨고. 뭐 그러니까 QCK를 썼었네? 아 QCK요? 네. 아 QCK 썼다가 바꿨어요. 뭐요? 집에 새로운 거 시켜놨어요. 아쿠아패드로. 아쿠아 컨트롤 플러스? 네 아쿠아 컨트롤.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테마가 새로운 집이 흰색이라. 아 아컴플 화이트 쓰구나. 화이트로 그 모션 데스크 화이트. 근데 애초에 이건 왜 남겨뒀어요? 이건 눈쟁이인 거 있어. 아니 이샵 업체가 있는데 왜 내 날 굳이 난 세팅을 해주는 사람이지? 아 근데 이게 나는 그 좀 불안했어. 이샵 업체가 컴퓨터 잘 모르더라고요. 제가 들고 한 모니터 안 깨질 것 같아요? 눈쟁이가 들고 깨지면 제가 공론화라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눈쟁 세팅 쓰지 마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. 아니 저는 애초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해요. 아 6년이잖아 눈 사장 왜 이래 우리끼리. 어? 촬영해주시는 직원분이 이 설치까지 해주시면 맞는 아니에요 너무? 당신이 이사를 그냥 해놨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. 전달을 받지 못했어요. 오늘 전달 받았잖아 지금. 어? 머독집에 보낸다? 고양이 털 청소도 해볼래 거기 가서? 했었어. 아니 이건 내가 안 했는 거잖아. 아니 모니터만 남겨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케이블이나 이런 것까지 다 쓰는 거는. 징징거리지 마시고 아이스 슈크림 하나 드실래요? 아이스 슈크림인데 냉동실에 있던 거 맞아요? 아니요. 뭐야 배달을 시켰어요 이걸? 오이씨 진짜 찢어질 것 같네. 일단 이사를 절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 알게 됐습니다. 오 죄송합니다. 이제부터 눈쟁이 시간이구나. 왜 방송방에다가 옷가지들을 갖다 둔 거야? 그 이제 세팅을 카메라 세팅을 벌써부터 짜증내 하지 마시고요. 아니 듣고 있어요. 표정을 좀 이렇게 온화하게 I'm listening. 온화하게 좀 해주세요. 집중 포커스. 아, 그래서 A7C 두 대니까 또 두 대잖아요. 우리 탑뷰 때문에 하나 샀으니까. 그래서 그거 하나를 그냥 하려고. 메인 캠하고? 네. 그럼 이 카메라? 이 카메라는 그냥 촬영용으로 쓰고. FX3는 촬영용 아니에요? 캐논 감성 있고 소니 감성 있으니까. 그쵸. 네. 님아, 님 컴퓨터 많잖아요. 아, 똑같은 거임 저한테. 저 촬영 전공이에요, 님아. 그렇죠, 그렇죠. 오케이. 예스. 그래서 모니터 3개 쓰신다고요? 네. 네. 얼렁뚱땅 두 개만 하시려면. 원래 앵글 그대로? 네,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네. 아니면 뭐 여기도 이제 빈 공간이 생겼으니까 여기 하나 해도 되고. 아 원래 에어론 이거 흰색을 사고 싶었는데. 근데 흰색깔 맞춰면 흰색 사야죠. 흰색을 사려다가 더 비싸고 배송이 너무 늦어요. 에어론 흰색은. 타협하는 남자입니다. FX3도 거의 한 4개월 웨이팅 했는데 매물이 안 나와서. 만 원이라도 비싸게 주기 싫더라고요. 근데 꼭 내가 저런 장비를 사면 조금 꽤나 기다렸는지 다음 버전이 곧 나오더라고요.
그래서 조만간 FX3-2가 나오지 않을까. 저는 오래 썼으니까. 그러니까 문쟁이 살 때 사야 돼. 문쟁이가 무릎에서 사는 걸 참 잘해요. 비트코인 빼고. 아, 요즘 케이스도 이쁜 거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. 흰색 케이스로 바꿔줘. 기존에 쓰던 게 흰색 케이스 아니었어요? 근데 그게 다 안 들어간다고 이걸로 바꾼 건데? 님이 그 케이스 좀 작다고 이걸로 바꾼 거잖아요. 그 케이스가 이거, 작다고? 이것도 마진 남긴 거구만? 이게 더 싼 건데? 그래? 걔가 더 비싼 거예요. 아... 통으로 산다고요. 맞네, 내가 발로란트 때문에 바꿨구나 참. 미친 발로란트. 이것 때문에 지금 장비가 뭐야? 얼마가 들어간 거야? 요즘 또 모니터함도 되게 좋아졌다며요? 근데 얘 기준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음. 저가형은. 아... 저가형은 그렇고 살짝. 근데 고가형도 내가 원래 쓰던 그 어버트론 걔 여전히 원탑이. 사실상 옛날에 끝판왕을 사놨던 사람이면 업그레이드할 건 없음 이제 없군. 그래서 비싼 거 사자는 소리입니다. 옛날에는 눈재님 그런 거 막 사라 할 때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날 돈 쓰게 하지?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그 반항기였던 거죠 제가. 그 사두니까 오랫동안 바꿀 일이 없어. 근데 싼 걸 사면 짧게 한 1년 쓰면 아 이거 좀 짜증나는데?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. 한 번 사고 더 이상 사지 말라고. 어차피 비싼 거 사서 퀄리티 좋은 거를 계속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쓰는 게 맞지. 아 스피커가 계속 모니터에 가려지는 현상이 있어서. 모니터 이 중간 사이를 띄우는 거죠, 센터.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. 아 그럼 여기서 스피커가 나오게? 네. 아 그렇게 해주세요. 거리를 띄우는 거지. 아 그럼 가운데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. 여기 사이에 이제. 아 그러네요. 혹시 세팅이 어느 정도 더 걸릴까요? 지금 끝내도 돼요. 아니야. 그게 무슨 말이니? 저는 세팅 지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니야. 두 시간은 걸릴걸요? 제가 여기 안 있어도 되잖아요. 아 알아서 끝내고 가라. 아 믿으니까. 아 그쵸 뭐 그래도 저는 6년 신뢰의 관계인데.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타임랩스 돌릴 거 나 다 알거든. 그러니까 내가 뭐 원투데이 눈쟁이랑 녹화해본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엔 그 거기 방음부스에서 이미 내 분량은 끝났거든 사실. 그거 뭐 필요하시면 그냥 영상 통화 보시면 되니까. 아 근데 네. 이게 보시는 분이나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어이없게 들릴 수 있거든요. 아니 새끼 뭐야 양심이 뒤졌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영상을 지금 눈쟁이는 6년째 같이 찍다 보면 그치. 그냥 대충 여기서 빠져도 어차피 내 분량 타임랩스로 막 뭐 그리고 중간에 뭐 드실래요?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밖에 안 나올 걸 이제 알거든 내가. 좀 이따 봅시다. 근데 뭐 꺼내 드실 거 알아서 드시고 뭐 시켜 드실 거면 시키고 청구하세요. 그 랜 케이블 어디 있어요? 랜 케이블 요쪽에 뭐, 요쪽에 있어. 아니 포트가 저기 있다고요? 네. 케이블은 길이가? 괜찮습니다. 긴 거 사놨습니다. 또 찡찡거릴까 봐. 아 여기 왜 이렇게 질문 많이 놔뒀어? 어머니가 참 현명하시네요. 이 회색 SMC보다 편한 거 보겠습니다. 편하게 쓰세요. 내 집이라 생각하고. 침대 자도 되는 거죠? 네, 좀 주무셔도 돼요. 다녀올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건드릴 게 없네요. 네, 오세요. 님. 네. 됐어요. 다 했어요? 약간만 조절했는데. 네, 그냥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. 영상으로 찍어달라고? 제대로 나올까? 채도가 엄청 진하게 보이는데. 채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. 네, 네.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요. 캐빈 값은 그냥 제가 가서 캐빈 값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잡았는데? 지금 아까 아 뭐 일단 안 밀리는 것만 해도 좋긴 한데. 에? 기름닦기라도 한 번. 그리고 그 쓸데없는 케이블 많던 거 다 뺐고 지금 세팅 자체가 엄청 그 막 전면에 막 빵빵하게 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 있게 쓰려는 거잖아요. 네. 감사합니다, 눈쟁이님. 네. 일단은 써보시고요. 좀 쉬다 가세요. 저 11시 반쯤 가는데. 저 피곤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참.
아유, 마무리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. 아, 찍고 있나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늘 도와주셔서. 아,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윤장전자 모두 구독하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은 세팅 끝났고요. 그래, 카메라. 카메라가 원래는 캐논 거를 쓰셨는데 이제 그건 완전 이제 인방용이죠, 사실상. 근데 그 당시에도 처음 세팅할 때 좀 그런 쪽 세팅이 아니고, 그러니까 좀 이뻐 보이는 게 아니고 좀 사실적인 느낌을 좀 내고 싶다고 하셔서 처음에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번에 소니로 또 바꾸셔가지고 그 느낌 있는 그런 걸 한다고 하셔서. 근데 롯은 안 썼습니다. 오늘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, 소니로 바뀌었다. 뭐 나중에 필요한 롯을 제작을 하던지 그건 하면 될 것 같고. 자기 곡은 최초네요. 뭐 주민이 없이 끝내는 거. 없이 시작을 한 적은 있어도 없이 끝낸 거는 처음입니다. 네. 뭐 마음에 드시면은 연락 안 하실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 연락하시겠죠? 네. 뭐 그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음향이나 이런 건 사실상 다 돼 있어가지고 원격으로도 했었어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. 손댈 게 없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제가 디테일하게 뭘 더 할 수가 없거든요. 인터넷이 안 된다는 사실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. 저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. 일단은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퇴근. 퇴근.